오늘의 감동사연 주제는요, 동화책 읽기 시작입니다.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들어갈 무렵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배울 텐데 할머니인 제가 글을 몰랐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을 했고, 복지관에 처음 간 날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화장실로 숨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함께 간 딸이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용기를 내어 한글 교실로 들어섰고, 한글을 배우는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려니 힘이 들었습니다. 뭐든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손주와 달리 어제 배운 것도 오늘 까먹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침침한 눈으로 매일 밤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루는 손자가 갑자기 내기를 하자고 했는데 누가 동화책을 더 빨리 읽는지 시합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매일마다 동화책 빨리 읽기 시합을 펼쳐 제가 한 권을 겨우겨우 읽는 동안 손자는 세 권을 거뜬히 읽었습니다. 매번 저는 지는 내기였지만 손자와 함께 동화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손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이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함께 읽을 시간이 없어 손자와 도란도란 동화책을 읽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그립습니다. 끝. 할머니와 손자가 동화책 읽기를 시합을 벌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머니가 모르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셨겠지만 그 손자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손자가 할머니를 위한 마음이지.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이제 빨리 읽게 되잖아요. 계속 시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더디게 가는 모습을 보고, 아, 할머니랑 시합을 하다 보면 할머니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읽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서로서로가 윈윈이죠. 그렇죠. 윈윈. 아, 손자가 굉장히 이제 깊은 거죠. 응? 생각이, 마음이. 그래요. 이제 크면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도 하랴, 학원 다니랴,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 시간이 없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시간들이 또 소중하고 그립고. 맞아요. 그 추억에 또 잠기고. 요즘도 이제 물론 뭐 손자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손자들도 이런 거 할머니가 책을 잘 못 읽으시는데 이걸 읽기 시합을 할 이 마음이 어렵단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기가. 근데 할머니들이 일부러 알아도 모른다고 그렇죠. 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신이 나. 맞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맞아. 아, 이거 아주 굉장히 네. 또 따뜻한. 그러게요. 손자와 할머니에 관한 또 이런 또 감동 사연이었네요. 이런 감동 사연 내용을 저희 복지 TV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매주 매일 이렇게 또 저희가 감동 사연 들려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감동 사연 저희 복지 T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